최고의 요지 여기는 포항 능덕입니다. 8,000평 대단지 부지 총 7단으로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1%만 건축하면 준공과 동시에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부지입니다. 자, 강력 추천합니다. 럭셔리 클리핑장, 애견 야영장, 피크닉, 펜션, 리조트, 호텔, 숙박업소 자산에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조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경주 보문단지 인근에 위치한 올해 신축한 한동훈 올해 신축한 펜션입니다. 자, 올해 신축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 이쁜 벽돌 구조의 펜션입니다. 금매입니다. 야외 수영장과 멋을 더하며 모던한 분위기에 꼭 해외에 있는 듯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듯한 착각까지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동으로 객실 11개와 인테리어도 최신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구만 잘하면 매출 걱정이 없어 보이는 펜션입니다. 보문단지와 가깝고 복층 구조의 객실이 6개나 되며 대지 평수도 약 420평. 보문단지 인근의 땅값 시세도 다들 아시죠? 알짜배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신축 스타일 한번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소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야외 수영장이 너무 이쁜 경주 보문단지의 인근에 11개 객실을 갖춘 한동은 따끈따끈한 올해 신축한 펜션입니다. 올해 신축해서 그런지 외관은 정말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쭉 펜션이 쭉 줄이어 있는 펜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고만 잘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펜션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이며 10년 넘게 리모델링 없이 장사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펜션입니다. 인테리어가 요즘 트렌드에 최소의 미를 반영해 깔끔하면서 간소하면서 고급스럽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골프장이죠. 골프장. 대형 골프장도 리조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조명이 더욱더 예쁜 수영장이 펜션 바로 앞에 있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뒤편의 야산은 대형 골프장의 위치에 보문단지와 인근이어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거리가 펜션 거리이죠. 펜션이 쫙 줄 이어서 이어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엄청나게 옆집 또 옆집 다 손님들이 빵빵 차는 펜션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고 이런 부분에 장점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펜션입니다. 자기가 야놀자 뭐 앱 어플 이런 부분에서 광고만 잘하면 저는 수익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지도 약 420평. 지금 보시는 두동입니다. 자, 힘들고 지칠 때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신축 풀빌라의 펜션 주인님을 모십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